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제가 잡코리아를 보니까 또 취업토토라고 하는 요 게시판이 있네요. 그래서 이전에도 잡코리아를 통해서 모의해킹이나 취미 대응 이런 것들을 취업을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들은 이 취업토토를 보시면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몇개 사례를 좀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주면 이제 포인터를 답변하면 포인터가 주네요. 나중에 저는 이걸 도전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모의해킹 신입 스펙,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스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건데,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시 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생이면은 또이 학생들만큼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 그것도 좀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끝도 없죠. 여러분들이 스펙만 고민을 하시면은 뭐 보통 이제 학력 같은 경우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학력 같은 경우는 4년제 이제 컨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완성을 했던 거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나는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석사, 박사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끝도 없죠. 이제 박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연구원 쪽으로 또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자격증을 이제 따죠. 저도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사 자격증을 하나 정도는 취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처리 기사 자격증 이제 두개 땄습니다. 준비는 다된것 같아요. 요 정도면요. 근데 이제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자격증은 뭐 실기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정부 처리 기사나 저 보안 기사에서 나오는 실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외워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서술형 같은 경우나 단답형 같은 경우나 이런 걸로 이제 쓰는 거죠. 사실 외우는 게더 어렵죠. 여러분들 왜그 실무에서는 다 외워가지고 하진 않고 이게 참고를 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인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이 보안이라고 하는 거, IT 보안이든 IT 기술이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떠한 정보들인 게 어떤 지식들, 그 지식들이죠. 그 지식들을 알고 있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표죠.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목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이 또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격증은 이제 하나의 이제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지, 얘가 바로 그 취업으로 간다? 라고 해서 이 기사 자격증이나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비중을 둔다거나 아니면 더 욕심을 내 가지고 다른 기사 자격증까지 고민을 하신다거나 많잖아요. 기사 자격증 뭐 빅데이터 기사 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인력공단이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든 그런 기사 자격증들이 있는데 사실 기사 자격증 하나 준비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최소한 뭐 3개월 아니면 많게 6개월. 저도 기사 자격증 정보보안 기사 아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시간들을 많이 들이시다 보면은 오히려 기술들을 공부해야 할 시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회를 오히려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처리 기사나 아니면 정보보안 기사 중에서 빨리 딸수 있는 거. 뭐 어떤 것이 빨리 딸지는 모르겠죠. 어떤 것이 더 어렵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저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 저는 이제 정보처리 기사는 굉장히 오래전에 땄는데 지금 따려고 하다니까 어렵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저도 하고 달라요. 저도 제가 지금 취업 준비한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했던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그 시기를 잘 잡은 거라고 저는 감사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저 때보다 많이 어렵진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둘 중에서 하나 빨리 딸수 있는 것들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그런 기사자격증을 뭐 따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빨리 승부를 해야 한다. 이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빨리 딸수 있을 만큼 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뤘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업체에서 이제 많이 필요하지. 특히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인력들을 이제 투입을 할때좀 평가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를 또 기사 자격증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점에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머리가 굳어
굳기 전에 딸수 있을 때 따라. 왜 그러냐면 이걸 또 회사에서 따려고 할때 막상 회사 업무에 또 치여가지고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고. 그래서 딸수 있을 때는 자격증을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를 둘때 학생 때도 좀 이제 어떤 책 같은 거나 이제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목표로 뒀어요. 그래서 공부가 다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뭐 보고서 같은 경우가 이제 뭐책두권 정도 이제 분량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저는 이제 둔 것이고요. 기자회증은 이제 학생 때 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실드 수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K실드 주니어 같은 경우도 저하고 인연이 많죠. 제가 뭐 1기수에서 3기수인가 그때까지 한번 가르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학원이라 볼 수가 있겠죠. 교육센터에서 이제 수강을 들은 거죠. 이런 강의들은 좀 많이 있죠. SK 실더스 과정도 있을 거고, 여러 이제 국가기관에서 진행하는 과정들도 있을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요 안에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교육과정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나올 때 이제 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이 결과물들이 이제 뭐가 그러면 나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를 나왔다, 수료했다, 취업으로 간다? 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고, 물론 이제 학원 쪽에서, 교육센터 쪽에서, 만약 우리 교육센터 K실드 주니어를 들으면 100% 취업한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이게 거짓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뭐팀 프로젝트를 하시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모의해킹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모의해킹 취업 그 분석 보고서, 그렇죠? 모의해킹 분석 보고서가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모의해킹으로 취업하는데 갑자기 악성 코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빅데이터를 좀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물론 그거를 받아들이는 회사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요거죠. 이가 이 회사를 준비를 하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했냐? 어떤 거를 준비했냐? 어떤 공부들을 했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회사를 취업하고 난 뒤에 정말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수가 있어? 뭐 짧은 시간 내에는 바로 다음날 뭐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한두 달 정도는 그래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교육을 할 건데 그 한두 달 정도 안에는 좀 정리해서 갈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합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 이제 평가가 되는 건데,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자격증만 있으면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안 되겠죠. 예, 그 자격증만 가지고 어떻게 이제 보고서를 쓸 수가 있겠냐. 취업을 여러분들이 그 취약점을 찾을 수 있겠냐.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자격증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제 결과물 가지고 이제 모의해킹 분석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맞는 공부들을 좀 했죠. 바로 워게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DVWA 실습을 좀 했습니다. 뭐 DVW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죠. 저도 이제 강의할 때몇번 이제 사용하는 그런 환경들이고, 워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국에서 워게임 쪽 관련된 것들 워게임닷컴인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웹패킹 뭐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해킹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그 서비스, 그렇죠? 그 서비스에 대한 그 흐름들을 파악을 하면서 버그들을 찾아내고, 그런 버그 안에서 어떤 취약점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게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키 값들을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단일성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좀 많이 있죠. 공개된 것들을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시나리오 기반적인 부분들, 그렇죠?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인프라들을 좀 구성을 하셔야 돼요. 웹패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더라도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내가 이제 웹패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침투를 할수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보고서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필수입니다. 지금 글에 보면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면접관이라도 DVW 같은 경우 웹패킹 프리즈만 가져온다면은 합격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서류에서도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DVW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야기했던 그 시나리오 안에 이 부분의 앞에 쪽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한 단계 정도는 더 나가야 하는 것이다. 공부를 하실 때는.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웹패킹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술들이 다 들어가게 만들든지, 정말 이제 웹패킹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한 100가지 정도 알고 있다? 뭐 주요 취약점 같은 거, 그러면 100가지가 다 복사에 들어가게 만들다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인프라까지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상황들이 오더라도 내가 취약점 분석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최신 취약점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할 경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요즘 부족해요. 지금 요거 말도 뭐 SK 실더스, 제가 가르친 SK 실더스 과정 같은 경우나 다른 기관들의 이제 결과물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고퀄리티 그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세달 아니면 네달 동안에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강사나 아니면 그 기획하고 있는 그런 교육센터에 대해서 다 다른데 상당히 고퀄리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갖고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부족하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필수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웹보다는 지금은 모바일 쪽이 더 중요한 것인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모바일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모이킹을 여러분들 준비할 때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가,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뭐를 사용하고 있는가, 미래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이죠. 미래는 너무나 많아요. 뭐 VR도 있고 IoT도 뭐 지금 현재적 IoT도 뭐 현재로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도 현재로 바뀌었을 건데, 조금 더 이제 나가면 미래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만 너무 고민을 해버리시면은 지금 힘들 거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건 사실 모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앱 취약점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럴 때는 웹하고 모바일 이런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뭐냐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들을 작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화이트보드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왔다리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실제 실무 프로젝트는 아니겠죠. 예, 말 그대로 팀 프로젝트. 여기 교육들을 받으면서 아마 팀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에다가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작성하세요. 제발. 예, 블로그는 말 그대로 이제 정리가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서브적인 목적으로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하는 것이지, 블로그가 여러분들의 보고서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문서 작성 같은 걸 이제 DOC나 한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면접관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문서들을 잘 작성을 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줄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류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하세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단기간에 이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 적어도 또 다시 한번 1개월에서 2개월 이상 정도는 좀 준비를 하셔야만이 요쪽에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런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경험 문제 이제 이것이 아니에요. 뭐 신입들한테요 엄청난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원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신입한테요 말 그대로 제가 말하는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부들을 하면서 좀더 확장된 어떠한 확장된 인프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확장된 어떤 분석 보고서들, 이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던, 예, 그러한 분석 보고서들을 좀 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버그 바운티 같은 거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버그 바운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버그 바운티라고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말 그대로 이제 버그 바운티를 통해 가지고 포상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하나의 목표, 목표가 되겠죠. 그게 하나 이제 프로젝트 뭐 참여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요것도 이제 서류에다 어필을 할 때는 잘 어필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어떤 취약점들을 찾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에 대해서 요런 부분들을 좀더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라고 하는 관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답변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500포인트, 이게 어디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보다는 더 이상적인, 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유튜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